돈이 되는 시장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급등하고 급락하고 또 수급이 몰리고 관심 있는 테마들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선별해봤는데요. 급등락새끼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산화 리튬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이슈 모멘텀이 되면서 리튬 관련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알소포트도 오늘 15%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원격 지원 솔루션을 지원한다는 것이 역시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고요.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6%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차장님 어떤 종목을 좀 자세히 좀 확인해볼까요? 일단 뭐 오랜만에 알소포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알소포트요. 네. 네.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네네. 일단 알소포트는 국내에서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사실은 이제 그 비대면 뭐 그 수업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또 그 온라인 그러니까 비대면 그 재택근무 확산 이런 것 때 굉장히 좀 주가가 각광을 받다가 사실은 이제 올라갔던 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쵸. 다 반납을 해서 거의 제자리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한때 2020년 8월에 이제 23,65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월봉을 제가 펴놨는데 큰 산을 하나 그리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이제 거의 제자리까지 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중국 코로나 환자 급증 수혜 그다음에 이제 뭐 상해 관련돼서 이제 좋은 뭐 하웨이 관련된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이제 계약 체결했던 부분들이 좀 강조되긴 했는데 네.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중국의 비대면 수업이 전환되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은 지금 방학을 조기 방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관련된 이슈로 국내 기업이 올라간다라는 부분, 뭐 이런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수업 확대 수혜라고 예상은 되지만 사실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중국 하웨이에서 이걸 기술을 가져다가 뭐 매출이 얼만큼 발생하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슈가 조금 더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5,400원대까지는 한번 상승 가능할 걸로 보이지만. 여전히 손절 가격은 한 4,300원으로 짧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보면 이게 지금 뭐 중국에도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뭐 굳이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기술을 갖다 쓸 것이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하웨이랑 뭐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이 뭐 더 이제 내용이 좀 구체화된다라고 네. 하면 조금 더 한 번 더 리레이팅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만약에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반등으로 그치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알소포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알소포트가 오늘 오전만 해도 막 20% 넘게 상승 탄력이 훨씬 좋았는데 지금은 상승 탄력도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희 차장은 역시 테마성으로 좀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알서포트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새끼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TYM이 오늘 8%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이 9거래일째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도 오늘 0.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고 오늘도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 그린파워도 오늘 강하네요. 외국인들이 4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오늘도 6%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수급도 쏠리는 종목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또 기관이 좀 매수를 하는 종목들 봤는데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차장님은? 뭐 개인적으로 TIM을 좋아하는데 일단 네. 오늘은 뭐 이걸 또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에이프로젠 제약을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일단 이 회사는 좀 뭐 안 보셨던 종목일 겁니다. 아마 가격이 워낙 싸서 지금 뭐 그러게요. 동전주죠. 일단 지금 544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은 중국발 감기 약 품귀 현상,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현상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슈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못 올랐던 종목들을 찾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뭐 이 회사 입장에서는 또 기사를 하나 냈죠. 오늘 아침에 그 11시쯤에 이제 오전 중에 좀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감기약 품귀 현상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아스트 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진 통제가 들어간 그 감기약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거의 풀가동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한번 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항상 테마성이나 어떤 이제 그 이슈가 생기면 처음에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올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츰차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찾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거의 끄트머리에 좀 걸린 회사이다라고 좀 볼 거 보이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당장 이렇게 풀가동한다라는 거는 에이프로젠 제약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거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다 팔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가는 뭐 매출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주가는 그닥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뭐 이 이슈가 다시 부각될 때마다 한 번씩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50원 이하 정도면은 한번 사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목표가는 뭐 많이 줘봐야 한 65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한 5에서 5% 정도 수익을 실현하면 사실은 빠져나오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30원을 하회하면 사실 한번 끊었다가 다시 기회를 보시고 약간 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제약,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인데 뭐 중국 쪽에서의 의약품 대란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계속 다음 타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에이프로젠 제약은 이제 거의 좀 마지막 타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가격 전략 짧게 한번 제안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두께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테마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테마 새끼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리튬 관련주가 역시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관련 종목들,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4%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역시 앞서서도 확인해봤지만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관련 테마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재택근무, 원격 수업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운사도 오늘 테마 좋은 흐름인데요. HMM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관련해서 해운주들이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뭐 지금 재택근무랑 그 사실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스마트 솔 그 워크 관련돼서 네. 이제 좀 광범위하죠, 사실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R서포트도 여기 포함되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AI 관련된 종목들도 여기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좀 저는 이제 이쪽 앞단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테마성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오히려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많이 빠져 있다가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오히려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사실은 그 챗봇 GPT라고 해서 이게 올거나이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이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인데 네네. 이걸로 인해서 지금 보면 그 거의 자연어에 비슷한 가까운 채팅을 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요. 이게 3.5 버전인데 뭐 4.0 버전까지 좀 있으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우리가 국내에서 카드사나 뭐 특히 이제 뭐 금융사 관련돼서 콜센터 같은 데 전화하시면 사실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쵸. 인력이 많이 없기 네.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면 뭐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AI 기반으로 한 그 전화 연결을 주로 많이 하실 텐데 그때 보면 굉장히 답답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좀 빨리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시간이 더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콜센터라든지 여러 이제 그 사람이 직접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AI 기반의 그 자연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러 이제 것들을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럼 그런 빅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관련해서 제가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솔트룩스요? 네. 그럼 결국엔 이 솔트룩스는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뭐, 빅데이터 솔루션,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전문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뭐, 그 다음에 페이스북 관련돼서 챗봇 서비스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미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들 때문에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다시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외에도 사실은 AI 기반으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도 사실은 확장성이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인공지능 기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유전체를 분석한다든지 뭐 네. 신약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조금 더 과정을 좀 적게 해주는 짧게 해주는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 휴먼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사람의 이제 언어 이런 것들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주목된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챗봇 서비스 관련해서 같이 이제 관련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급등을 하니까 여기서 쫓아가면 안 되지 않겠냐? 당연히 지금 다 따라가면 안 된다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한 12,000원 밑으로 한번 다시 빠진다. 그러면 사실 얼마까지 내려왔다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사실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고 이게 상장할 때 공모가가 2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사실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상장한 지 꽤 됐는데 한 번도 이 가격을 넘은 적이 사실은 없죠. 근데 물론 이게 넘은 적이 있는데 이게 한번 그 무중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좀 희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적어도 이 자리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냐. 저는 한 17,000원에서 18,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제가 좋게 보는 사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도 좋게 보고 있는데 그쪽이랑 같이 엮여서 같이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기계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엔 이게 스마트 팩토리를 만든다는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쌓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수율을 높이고 뭐 어느 지역은 수율이 잘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만 잘 지어놓고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이런 AI 관련된 기반, 뭐 빅데이터 관련된 기반 기업들은 더 이제 러브콜이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 솔트룩스 아직은 좀 작은 회사지만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솔트룩스를 오히려 저희가 스마트워크 이쪽 뭐 재택근무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내년에 살펴볼 주 유망 업종으로 AI나 로봇과 연관된 테마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한 번만 정리를 많이 해주셨죠. 12,000원 매수하고 18,000원 목표가 손절 라인은 10,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뭐 솔트룩스 한번 내년에 저희도 한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12,000원 내려왔을 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할 찬스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건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들을 잘 선별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